이 꿈꾸는 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제가 말씀을 증거하려고 할 때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이게 사실은 좋은 의도로 하는 게 아니라 비양거리는 얘기였습니다. 그 요셉의 형제들이. 근데 우리 그 요셉 스토리들은 여기 계신 분들 다 알잖아요. 요셉이 아버지의 사랑을 받은 것을 제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정말 저 현대적으로 생각할 때는요, 그 형제들, 요셉의 형들의 마음이 더 이해가 돼요. 요셉만 그 어렵게 사는 삶 속에서도 삿동옷을 요셉만 입혔어요. 생각 좀 해보세요. 열두 아들들 중에서. 그리고 형들은 다 양 치러 가는데 요셉만 아버지 곁에 있었어요. 양도 안 치러 간 거예요. 노동도 안 한 거예요. 그리고 또 요셉은 아버지 말을 또 예쁘게 그러니까 잘 들으니까 아버지가 특별히 이뻐하는 게 눈에 띄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어느 아들이 같은 뱃속에서 나와도 부모가 차별한다고 시험받아 정말 가출하는 아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제가 많은 사람도 카운슬링을 했습니다만은 정말 나중에 아버지 돌아가신 다음에 자기 때문에 돌아가신 것 같다고 통곡하는 사람도 제가 봤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상황 속에서 편애를 하고 있는 요셉이 또 어느 짓을 하느냐. 형, 그 아버지의 첩, 빌하와 실바의 아이들이 비행을 한 것, 아주 안 좋은 일들을 한 것을 또 아버지 앞에 가서 고자질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죽이고 싶고 이가 갈리게 얄미운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저 혼자 웃었어요. 요셉이 말입니다. 그 꿈을 꿨잖아요. 무슨 꿈을 꿨습니까? 첫 번째, 열한 곡식단이 자기에게 절하는 그런 꿈을 꿨습니다. 또 두 번째로 꾼 거는 해와 달까지 열한 별이 다 자기한테 절하는 꿈을 꿨습니다. 그러면 그 꿈을 왜 자기를 미워하는 거 어려서부터 미워하는 거 알았을 겁니다. 왜 형들이니까 자기는 어렸을 때 그 형들이 더 나이가 위니까 자기를 어떻게 하는지를 뻔히 아는 요셉인데 그 꿈을 아버지한테 그렇게 가서 고자질도 잘하는 요셉이 아버지한테 꿈 얘기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형한테 했을까? 생각해 보셨습니까? 열한 곡식단이 자기한테 절을 한대요. 그거를 형한테 가서 얘기한 거예요. 형들에게. 어떤 심리였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버지한테 가서 충분히 아버지 나 어제 이런 꿈을 꿨어요. 이러면 아버지가 너 그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마라. 그렇게 하시면서도 마음에 두었더라. 그렇게 성경이 쓰여질 수 있었는데 형들한테 얘기한 거예요. 아버지가 못 들은 게 확실한 게요. 형들이 너무 기가 막혀서 자기들이 절한다는 뜻으로 들었을 때는 자기들끼리 그냥 분내서 이를 갈았는데 해와 달까지 절을 한다니까 이거 정말 요거 좀 봐라. 그리고 아버지한테 가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너 진짜 그랬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못 들은 게 확실하니까. 그랬더니 그랬다고 그래요. 꾸중을 하시면서도 아버지가 그 요셉의 꿈을 마음에 두었더라 그러셨습니다. 요셉은 아버지의 훈계를 받아서 신앙으로 살았을 것이 분명합니다. 왜? 요셉이 돌아가시면서도 그 축복하는 그 신앙의 모든 것들을 볼 때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저기 그 야곱이 그러니까 그 요셉이 아버지의 훈계와 사랑을 따라서 신앙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순수하게는 있었던 것 같아요. 고지고대로. 그리고 그런데 고지고대로라면 꿈 같은 거는 좀 아버지한테 얘기해도 될 건데 형한테 가서 얘기한 거는 인간적으로 우리 심정으로 볼 때 약올루라고 한 것 같아, 내 생각에는. 안 그럴까요? 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얄미운 거 자기를 미워하니까 잘못한 걸 가지고 아버지한테 혼쭙나게 일렀던 것 같고요. 그런데 요셉은 그 꿈을 붙잡았습니다. 그 꿈이 하나님께로 온 영꿈인 거를 알았어요. 그래서 붙잡았습니다. 그런데 목사님들 또 여기 계신 분들께 제가 여쭙고 싶습니다. 요셉이 그 열한
곡식 형제가 나한테 다 절을 하는 날이 올 거야. 아버지까지도 나한테 그렇게 하는 날이 온대는데 그게 뭔지는 몰라. 그러나 하나님 이루어 주시옵소서라고 그려봤다면 어떤 것을 그려봤을까요? 그 꿈으로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을까? 인간적으로 자기가 가장 큰 꿈에 잘된 자기의 소원을 가지고 자기가 그리는 꿈, 나는 이렇게 진짜 평생에 됐으면 소원이 없겠어, 이런 꿈들 있으시죠? 이런 꿈들을 그려놓고 기도했다고 한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루어진 게 어떤 것이 이루어졌습니까? 그때 당시에 패권국입니다. 이집트는, 이 애굽은요, 우리 미국과 같은 그런 나라, 저기 나라가 애굽이었어요. 근데 그 애굽의 패권국에, 전 세계를 장악하는 패권국의 국무총리가 될 거라고 생각을 했겠습니까? 자기가, 아버지 내가 국무총리가, 애굽에 가서 국무총리가, 이렇게 기도할 우리의 생각은 감히 꿈에도 생각할 수 없는 거예요. 왜? 유대인이잖아요. 가뭄 때 저기 그 형제들한테 미워서 팔려가느라고 죽지 않고 사는 것만도 감사하게 애굽으로 종으로 간처집니다. 그러면 종의 노예, 노예 신분에서 그 나라의 패권국의 국무총리 된다는 것이, 여러분 이것이 꿈을 꾼다 한들 가능하겠습니까? 우리 목사님들 여기 계신 분들 어떤 꿈을 꾸셨습니까? 그동안의 인생에 지금까지 오시면서 꿈을 꾸셨습니까? 무엇을 기대하면서 하나님 앞에 소원을 아뢰었습니까? 저는 이런 말들을 많이 하지요. 꿈이 없는 사람은 망한다. 나라와 꿈이 없는 나라와 사람은 망한다라는 얘기를 우린 주로 해요. 또 사실이고요. 그리고 뭐 의사가 되겠다, 변호사가 되겠다, 판사가 되겠다, 그 꿈을 가지고 평생 씨름하며 이룬 사람들도 있고, 그렇게 하다가 결국은 포기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 우리 그렇게 살아오는 걸 많이 보잖아요. 교회도 그래요. 교회도 이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저도 몇백 명이 이 정도는 모였으면 좋겠다, 아, 교회를 가지고 싶다, 교회에 대해서 그림도 그려가며 우리 목회자들은 또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 꿈 얘기를 가만히 보셔요. 요셉이 꾼 꿈은요, 자기가 꾼 꿈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이에요. 우리가 참 그리스도인들로서 혼돈하고 있는 것이, 꿈을 꾼다고 할 때 하나님이 내 소원을 만족해 주신다라는 생각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원하는 거, 이거는 적어도 하나님께 영광이 될 거야 라면서 기도하는 꿈의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으로 우리 하나님은 기뻐하지 아니하시고요, 우리가 생각하는 거와 마음에 기도하는 것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좋게 좋은 것으로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어떻게 해요? 우리가 눈으로도 못 보고 귀로도 못 듣고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한 것들로 채워주시는 그런 아버지시기 때문에, 우리의 수준으로 가지는 꿈을 가지고 씨름하는 것은 그래도 뭐 하나님이 해주신 거라고 생각하지만,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가지고 일을 할 때 이것은요,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우리 자신뿐 아니라 이웃과 세계를 살리는 그러한 꿈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제 일생에도 꿈을 꾸는 것이, 여러분 꿈은 많이 꾸지요. 그런데 꾸고 나서 다 잊어버리잖아요. 근데 특별한 영꿈은요, 이상하게 자꾸 생각나게 하셔요. 근데 한 번은 제가 이제, 제가 꿈을 의지하는 사람은 전혀 아니지만, 그러나 영꿈으로서 제 일생의 목회, 우리 목사님과의 목회 사역에 한 네다섯 번이 특별한 영꿈을 주시고 그 꿈으로 인해서 제가 큰 도움을 받은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우리 목사님과의 목회 사역이었어요. 제가 꿈을 꿨는데요, 높은 길로 이렇게 제가 걸어갔어요. 이렇게 좁은 길인데 하늘이 거의 이렇게 맞닿은 것 같은 높은 길을 이렇게 가면서 발을 헛디뎌서 제가 이렇게 떨어졌어요. 그 높은 데서 떨어지는데 천사가 저를 딱 받들면서 돌에 안 부딪히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내가 물을 길러 가던 길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가는 길로 다시 하나도 안 다쳤으니까 가는데 사람들이 옹기종기 모여 있는데 그 사람들이 물을 거기서 기르려고 하는 중이에요. 물이 하도 안 나와서 더 파고 그래서 이 그 우물이요 이렇게 둥그렇게 돼 있는데 그 속이 꼭 무적행 같이 끝이 안 보이게 팠는데도 물이 안 나오고 있었던 모양이에요. 근데 제가 사람들에게 비집고 물을 기르려고 가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이 저더러 그래요. 제가 이 초창기에 주신 꿈인데요. 지금까지 생생해요. 그만큼 메시지가 되는 꿈이라서 제가 이렇게 얘기를 드립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비집고 가서 저 물을 길려고 하니까 나더러 포기하래요. 포기하래. 그 주변은 다 마른 땅인데 거기서 이제 물을 길려고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빡겠어요. 우리 이 말로 빡겠대요. 양동이를 보여주면서 이것 보래요. 흙탕물만 이렇게 나온대요. 저 밑에까지 가도 흙탕물밖에는 안 나오는데 도저히 우리는 다 포기하고 가려고 합니다. 이러면서 그러는데요. 제 눈에 이렇게 둥그렇게 판 이렇게 있는데 지금 건너편에 김종원 목사님처럼 이렇게 앉아 계신데 서 계신 분이 주의 사자가 거기 계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무슨 소리를 합니까? 생명의 사자, 주의 사자가 저기 계신데 무슨 걱정이에요? 두레박 좀 이리 주세요. 제가 그랬어요. 그리고 그분들이 쓰고 있는 두레박을 제가 딱 받아가지고 저기 구멍에다가 우물구멍에다 탁 넣으니까요. 중간쯤 되는데 철렁하는 물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물을 착 펐어요. 푸고 그 흙탕물을 막 이렇게 가셔서 씩 하고 버리고는 제가 딱 물을 깃기 시작을 한 거예요. 기르면서 그릇마다 다 벗어요. 거기다가 그래 한참 신나게 이렇게 푸고 있는데 보니까 길이 다 젖은 거예요. 어머나 내가 이거 제대로 보는데 왜 그러지? 그리고 그릇을 보니까요 구멍마다 그러니까 그릇마다 구멍이 연필 구멍만큼 다 뚫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두레박을 탁 놓으면서 어머 헛수고네. 이거 포야 무슨 소용 있어? 그리고 딱 내려놓으니까 주의 사자가 저더러 그러세요. 끝까지 포라. 때가 되면 막히리라.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고 깼어요, 제가. 그런데 우리 목회 사역이 정말 여러분, 우리 여기 필라델피아 오래 계신 목사님들은 아실 거예요. 저희 교회를 통해서 예수 믿은 사람 정말 많습니다. 정말 예수 모르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 와서 말씀도 많이 배우고, 하여튼, 정말로 많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서 조금만 성장하려고 그러면 시험받아 나가요. 왜? 다 신세지고 들어온 사람들이요. 저희가 이제 영어도 하고 그때 당시에 한국 교포들이 별로도 없는 데다가 영어하는 사람들은 자기 일에 바쁘죠. 가족들이 초청해와도 안 도와주니까 서로 상처받고 막 이런 사람들이 황 목사 찾아가면 도움받는다.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 온 사람들은 이삿짐 날려줘, 아파트 얻어줘, 학교 통역해줘, 입학시켜줘. 뭐 온갖 거를 하면서 우리 신세를 지게 되니까 우리 교회에 있다가 조금 있는데 우리는 항시 이제 당신들은 우리한테 신세를 진 마음으로는 있어서 늘 이제 그러고 있는데 다른 사람이 오면 우리가 그 사람들을 신경 쓰고 자기들은 아주 무시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상처가 돼서 결국 다 나가고 나갈 때 그냥 나가나요? 양심이 괴로우니까. 왜냐하면 목사님한테 이러면 안 되는 거는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사랑을 받았으니까. 그럼 가면 이래서 안 되고 이 교회를 내가 다닐 수 없는 오죽하면 못 다니겠냐 이런 식으로 우리 교회 얘기를 소문이 나가는 거예요. 한두 번 이래야지요. 이거를 자꾸 그렇게 되니까 그래도 사람들이 저희를 이해하다가도 그래도 이유가 있으니까 저 사람들이 저렇게 나오지 않겠냐 막 이런 정도로 우리에게 들리는 얘기가 들리고요. 아무튼 저희 교회에서 나간 성도들이 웬만한 필라델피아에 있는 교회들에게 안 간 분들이 없어요. 그리고 그분들이 다 중책을 가졌어요. 그분들이 저희들한테 나중에 목사님 너무 죄송합니다. 한 두세 사람만 아직까지 저희에게 그런 게 없고 다 와서 죄송하다고 얘기했고요. 우리 교회에서 배운 성경 가지고 지금까지 울고 먹습니다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장로 되신 분도. 그 정도로 우리 교회에서 나간 분들이 많은데 정말 길이 흥건한 거예요. 구멍이 뚫려서 다 나간 거예요. 내가 바켓을 탁 내려놓고 싶은 마음이 아버지 나는 교회가 너무 적어요. 제가 그랬어요. 제가
하나님 나는 교회가 너무 적어요. 주님 주신 복음은 너무너무 큰데 이렇게 오시는 분 보고 너무 좋아하다가 시험받아 나가면 마음 아파 울고 나는 교회가 이런 거라면 나는 싫어요. 나는요 저 사막이다 어디 광야에 가서라도 한 영혼이라도 붙들고 예수 증거하다가 그 사람 교회 안 나가든 나가든 내가 사역을 제대로 하다가 주님 부르실 때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를 그냥 신음으로 얘기했어요. 그랬는데 그때마다 꿈이 기억나면서 때가 되면 막힌다. 때가 되면 막힌다 그러세요. 그러면서 다시 힘을 얻고 우리 목사님한테 여보 우리 그런데다 또요. 그럴 때마다 여기저기서 우리 목사님 초빙이 오는 거예요. 영어하겠다 목회 경력 많겠다 그러면서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마 통할 거예요 서로. 우리의 조건보다 더 좋은 조건의 교회라는 게 왜 그렇게 우리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건지 모르겠어요. 우리 성도들은 헌금 내는 것도 잘 못하죠. 목사님 섬기는 것도 잘 못하죠. 이런 사람들을 두고 우리가 영어도 다 하겠다, 목회자 사택도 준댄다, 교회도 있겠다 이런 데 오시라고 그러는데 플로리다에서도 전화 와요. 뭐 저기 캘리포니아에서도 전화 와요. 그렇게 하는데 직장은 더 좋은 직장이 되면은 감사헌금 내가면서 가야 되는데 목회지가 더 좋은 곳으로 간다는 그게 왜 그렇게 우리 양심에 괴로운지 그래서 못 떠났어요. 그게 자기 의의가 됐는지 그래서 고생을 사서 했는지는 모르지만 아직까지 필라델피아에 이렇게 있게 되었습니다. 아무튼 그런 꿈을 꿨어요. 그런데 보세요. 저는 기도도 안 했어요. 그냥 아버지 나는 교회가 너무 적어요. 복음은 너무 큰데 한 것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거는 자랑이라고 들으신다면 할 수 없어요. 제 삶에 일어난 삶의 역사이기 때문에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드릴 수 있는 얘기예요. 저희 교회를 보세요. 필라델피아예요. 우리가 이름난 큰 교회입니까? 세상적인 잣대로 볼 때? 아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이름도 없고 빚도 없이 있었던 사모 저를 우리 하나님이 세계로 돌리시는 거예요. 안 간 데가 없이 돌리시는 거예요. 베트남에 가도 설교하고 사모들의 모임 뭐 하노이 쪽에도 갔지요. 뭐 그냥 안 간 데가 없이 부흥회를 하게 하시고 거기 선교사들이 다 몰려오게 하시고 독일에도 가 터키에도 가 터키에도 제일 큰 교회로 저를 저기 불러서 가게 하시고 일본에 가서도 사역자 온 초교파 집회에 강사로 가게 하시고 교회마다 부흥회를 여기저기 지역마다 일본에서 3주를 제가 다니면서 집회를 하게 하시고 이런 모든 일들이 저는요 꿈인가 그랬어요. 아버지 이건 나 혼자서 그랬던 건데 주님 들으셨군요. 이거 꿈이 아니에요. 어떻게 이은성이 이렇게 사람들 앞에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랬어요. 그런데다 이제 특별히 하나님이 제게 말씀을 가르치는 지혜를 주신 걸로 이렇게 처녀 때부터 은혜를 받았어요. 안 믿던 그 저기 불교 집안에서 저 혼자 아주 유니크하게 예수를 믿게 되면서 핍박도 많이 받았다가 우리 부모님이 저로 인해서 다 예수 믿고 가셨어요. 그런데 그런 속에서 제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열려가지고 우리 하나님이 창세기로부터 계시록까지 이루어지는 모든 하나님의 계획도가 한눈에 들어오더라고요. 망대 위에서 올라가서 하나님의 세계를 내려다보는 것처럼 보게 하셨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저한테 눈을 뜨게 하신 게 하나님이 찾는 믿음이 뭐냐를 가르쳐 주셨어요. 인자가 올 때의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선지자로 능력 행하고 병 고치고 그래도 내가 너를 모른다. 악행을 행하는 자들이라고 얘기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속에는 그 사람 중에 없으십니까? 저를 포함하여. 그래서 저는 그랬어요. 제가 이렇게 예수 믿다가 만약에 주님이 나를 모르신다고 그러면 내 인생은 정말 이것도 저것도 아니다. 세상에서 좀 엔조이나 하고 살았어야지.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주님이 음성을 들려주신 이후에 제가 하나님이 찾는 믿음이 뭔지를 찾기 시작했어요. 너무 큰 은혜를 받고 이렇게 쉽고 이렇게 편하고 이렇게 귀한 거를 왜 우리는 힘들게 가르치고 힘들게 알고 힘들게 믿음 생활하게 하나? 이것을 알면서 제가 집회 때마다 그 얘기를 전하게 됐어요. 막 많은 목사님들이 사모님이 오신 거는 저 때문에 오신 것 같습니다. 요즘에는 목사님은 저의 문제를 해결하러 오셨습니다. 큰 교회 행정 목사님은 저를 픽업하면서 그래요. 방음 속에 있는 큰 바위가 없어진 것 같으대요. 해결들이 되는 거예요. 왜요?
저가 한 게 아니에요. 말씀이 내가 알던 말씀인데, 내가 갖고 있던 말씀인데, 내가 믿는다고 하는 말씀인데 그 말씀이 나에게 일을 안 했던 거예요. 내가 뭔가를 해야 그 말씀이 효력이 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말씀 자체가 나를 끌고 가는 은혜가 임했다는 사실을 제가 구체적으로 쉽게 얘기를 하는 하나님의 은사로 전달을 하니까 사람들이 제가 보세요. 2, 3개월은 미국에 있고 2, 3개월은 한국에 있고 이래요. 그런데 한국에 얼마나 내놓으라는 강사들이 많습니까? 보셔요. 그런데 제가 한국에 있다가 미국에 와요. 미국에 있다 한국에 나갈 때도 저 한국 나갑니다 그러고 방송을 하기를 합니까? 신문에 내 얘기를 합니까? 그냥 한 군데서 저를 초청을 하면 가요. 그게 부르심으로 알고 갑니다. 그러면 목사님들이 저를 소개해요. 그래서 제가 한국에 머무는 동안은 그대로 연결되다가 언제 돌아오시냐고, 돌아오시면 한번 앵콜로 하겠다고. 그럼 앵콜로 다시 와요. 그런데 요번에도 제가 두 번을 갔습니다. 앵콜로 한 번 갔다가 앵콜로 간 곳에서 이 코로나 시대에도요 저를 다섯 번 5회 시리즈로 와서 해달래요. 이거 하나님 하시는 일 아니에요? 제가 능력 있는 게 아니라 제가 붙들은 말씀이 깨우쳐지니까, 깨우쳐진 게 공평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왜 나에게만 주시겠어요? 저는 요만큼 깨달았는데도 이렇게 행복한데 이 요만큼 깨달은 거를 저는 모든 분들이 누려서 이 하나님을 개인적인 교제 좀 했으면 좋겠다. 제가 그렇게 제가 얘기하면서 우리 목회연구원에서도 지난번에 제가 왔을 때 말씀을 증거하라고 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제가 나누었습니다. 요즘엔 직통계시니 뭐니 이런 걸로 이단들이 많이 있으니까 교회가 혹시나 잘못 나갈까 봐 하나님과의 음성을 듣고 말씀을 듣고 주님과 교제하는 그 일을 교회가 프랙티스를 시키질 않아요. 성도들이 예수님과의 그 인티머시 한 릴레이션십의 기쁨을 누리도록 목사님들이 그런 교회에서 성도들을 양육하고 성도들의 그러한 삶을 이끌어서 더 좋은 맛을 누릴 수 있도록 해드려야 되는데 우리부터가 그거를 조심해서 그런 은혜를 있어도 밖에 얘기 못해 또 이상하다고 얘기할까 봐. 그래서 제일 문제되는 것은 제가 그래요. 요한계시록이에요. 요한계시록은 오늘날 우리가 읽어야 할 성경입니다. 왜냐하면 지난 성경들은 다 거울로 보고 메시지로 보고 가르침으로 봐서 앞으로 주님 오실 거를 준비하는 우리로서 어떻게 계시록을 알아야 준비하고 오죽하면 그 말씀을 봉한 자에게 저주가 임할 거라고 할 정도로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인데 교회가 안 가르쳐요. 왜? 여러 갈수록 해석하니까 그게 잘못할까 봐. 목사님들이 다 보세요. 이단들이 하는 것들도 보시고 이것도 하는 거 보시고 보신 다음에 목사님들이 가진 신학에서 배워야 할 것들만 추려도 요한계시록에는 가르칠 게 너무 많습니다. 이렇게 해서 성도들을 가르치고 일깨워서 그들로 하여금 주님의 재림이 임박해 있고 이것은 그저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는 게 아니라 죽어도 천국 가야 되고 죽어도 지옥 가지 말아야 되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한 임박성을 우리 목사님들이 아시고 특별히 저는 안타깝게 기도하는 것은 우리 은퇴한 목사님들이요. 얼마나 그동안에 하나님의 훈련을 받으신 연수가 있으니까 거기에서 채워진 그 은혜의 말씀들이 내 속에 있는데 은퇴로 끝 그거 아니잖아요. 이제부터 마음 놓고 자유스럽게 복음을 증거할 건데 주님이 주시는 꿈 눈을 들어보세요. 주십니다. 우리 목사님들을 살려주시고 지금까지 있게 하신 이유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통해서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 목사님들의 사랑과 정말 아버지 같은 마음 목회의 파스터라고 하잖아요. 아버지 같은 마음의 훈련을 받은 그 영혼 사랑의 따뜻한 품이 젊은 목사님들보다 오히려 더 좋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젊은 목사님들은 남녀 문제나 생길 수 있어서 요즘에 또 그것도 문제잖아요. 그런데 나이 드신 목사님들 품에 정말 마음껏 안기고 의논하고 싶고 듣고 싶고 사랑에 부족하고 정말 어디다 내 속을 내놓을 수 없는 그곳에 가서 은혜 받고 새 정말 생명수가 가슴에서 터져나오게 하는 그런 사역들을 하신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좋아하실까 싶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 꿈꾸는 자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증거하면서 많은 얘기를 했는데 그런데
요셉이 어떻게 됐습니까? 국무총리가 된 거를 우리는 많은 목사님들이 설교를 하면서 성도들에게 이렇게 요셉이 감옥 생활을 했어도 노예로 팔려서도 하나님은 국무총리까지 하게 해주신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삶 가운데 국무총리 되는 만큼의 축복을 받은 사람 얼마나 여러분의 목회 사역에 있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저는 말씀이 그저 이렇게 지식으로 아 이랬구나 나는 아니더라도 이런 일이 있었구나로 알고 있으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라고 봅니다. 이 말씀 속에 나 이은성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들어있어요. 그 어떤 걸까? 제 생각에 이 요셉이 감옥에 들어간 세월이요 하루 이틀이 아닙니다. 그리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보디발 장군은요 나라의 왕을 호위하는 보안대장입니다. 그런 장군의 집에 이국인의 노예예요. 근데 얼마나 충성했으면 그 재산을 다 맡기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그렇게 맡겼더니 감히 누구를 넘본 거예요? 자기 마누라를 넘본 거예요. 아니 뭐 그렇게까지 직위 따지지 말고 여러분 목사님들이 여기 계시고 성도 있지만 자기 와이프를 넘보는 주변의 남자들을 보고 어느 남편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것도 겁탈하러 방으로 들어왔다는데. 이 권위 앞에서 요셉은요. 그냥 잭소리 못하고 죽을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금방 안 죽이도록 한 건 하나님이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감옥에 넣습니다. 근데요. 얼마나 억울하면 하나님이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얼마나 평안하면 옥수장이가 감옥에 키를 다 맡깁니까? 죄수에게? 얼마나 여유 있고 평안했으면 이 사람 요셉의 평안은 어디서 온 걸까? 저는 예수님이 폭풍우 가운데 누워 주무시는 모습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그 길은요 예수님이 가자는 길이에요. 자기들이 결정해서 예수님 어디로 갈까요? 서쪽으로 갈까요? 동쪽으로 갈까요? 응답해 주시옵소서 그러고 울다가 자기가 결정해 간 길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저편으로 건너가자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같이 가는데 제자들만 보내신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예수님도 함께 가신 길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님도 함께 가시고 가자고 한 그 길에도 뱃사람으로서 어려서부터 잔뼈가 굵은 프로페셔널들이 감당할 수 없는 죽을 만큼의 광풍이 일어났다는 사실을 목사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수님이 함께한 길인데도 죽을 만큼의 인생의 광풍은 몰아붙인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한 믿음의 유형의 두 가지가 있습니다. 광풍 앞에서 주무시는 분이 계세요. 예수님이니까 그렇다고요? 아니죠. 여러분 가르치셨죠?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분이라고요. 안 잡수시면 배고프고 길에서 피곤해서 앉아 쉬셔야 되고 주무셔야 되는 분이에요. 이런 우리와 똑같아요. 그러나 성령 충만한 것만 우리와 달라. 그럼 예수님이 그 풍랑 앞에서도 잤어요. 오죽하면 어떤 분들이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자는 척 하신 거지. 쟤네 꼬라지들이 어떻게 하는가 보려고 자는 척 한 거 아니냐고. 어떻게 프로들이 죽을 만큼의 광풍에서도 자냐고. 그런데요. 성경이 주무셨다고 하면 주무신 거지요. 근데 일어나셔서 하신 말이 뭐예요? 그들이 예수님더러 도와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너희 믿음 어디 있더냐? Where is your faith? You have no faith. 너 믿음 없다 그러셨어요. 저는 그 믿음의 도전을 하나님께 받은 이후에 말도 못하게 충격을 받은 구절입니다. 왜요? 너희가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산이 바다로 간다고 하시는 것이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이면 사실인데 우리가 목사님들 여기 계시지만 겨자씨만한 믿음 갖고 계세요? 산이 바다로 갔습니까? 근데 천재지변 앞에서 목수 아들더러 해달라고 한 거예요. 프로들이. 겨자씨보단 큰 믿음 아닐까요? 그때 당시의 유대인의 생각이라는 천재지변은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인데 인간인 예수더러 해달라고 한 거예요. 저는 겨자씨보다 크다고 생각돼요. 근데 you have no faith 그랬어요.
우리가 받아야 할 모형은 뭐냐? 저더러 음성으로 성령께서 그러세요. 딸아, 네가 바람과 폭풍우를 잔잔케 할 수 있느냐? 그러셔요. 없지요. 어떻게 인간이에요? 오늘날 과학으로도 안 돼요. 그러면 그것을 누가 할 수 있느냐? 그건 주님만이 할 수 있는 거라 제자들이 주님을 깨운 거 아니에요? 그건 믿음 아니에요?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내가 할 수 있는 거면 내가 그때 무엇을 하고 있었느냐? 아, 우리 주님은요, 너무너무 상세하게 성령께서 가르쳐 주세요. 성경에 그렇게 돼 있죠? 너희가 스승을 찾지 말라고, 너 가운데 있는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다고. 그만큼 성령은 우리하고 정말로 말씀을, 예수가 하신 말씀을 알게 해주시는 분이 우리 가운데 내재하고 계십니다. 이거를 우리가 깨우치지 못하고 있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비극이에요. 정말 성령님은 인격적으로 저와 만나시고 대화하시고 말씀을 풀어 해석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그러십니다. 근데 내가 무엇하고 있었냐? 주무시고 계셨잖아요. 그랬더니 그러면 제게 무슨 뜻이 오냐면 내 품에 네가 자면 되지 않겠냐? 예수님이 할 일이에요. 이 폭풍우는. 그러면 예수님이 하면 나는 주님이 잘 때 주님 품 안에서 그냥 예수님이 자니까 나도 자버리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해결도 못한 일을 가지고 죽네 사네. 이 문제는 베드로와 제자들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였습니까? 아닙니까? 여러분들의 삶 속에는 얼마나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가지고 씨름하고 계세요. 성경 가운데 그랬습니다. 너의 모든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라. 저가 권고하시리라. 이 주께 맡겨버리라. 영어로 cast your worry. 너의 걱정을 캐스트하라는 얘기는 원어의 뜻에 보면 악살박살을 내게 그냥 결안 같은 거 있죠? 그거를 바위에다 갖다가 쳐봐요. 어떻게 깨지나. 그렇게 염려를 하려는 거야. 이렇게 밀어놓는 것도 아니고요. 염려는 내 게 아니에요. 누가 해야 돼요? 내가 할 수, 내 자식이 할 수 없는 거라 아버지가 해주신대요. 염려는 마귀가 갖다 주는 거예요. 내가 해결할 수 없어야 하나님하고 이가 나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누구의 문제예요? 마귀의 문제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해결해 줘야 될 문제예요. 그러니까 그 염려를 주께 맡겨 버리래요. 주님이 계세요. 세상 사람들은 염려를 이루어줄 사람이 없는데 우리는 주님이 계세요. 그리고 말씀을 하세요. 나한테 다오. 그 염려 나한테 다오. 그래서 맡겨 버리라. 그냥 하나님 앞에 그냥 갖다 패대기를 쳐서 버리고 그러고 나면 하나님이 나를 케어해 주신대요. He will care of you.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구하라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래요. 근데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살 수 있습니까? 우리 솔직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래요. 성경은 선포하셨습니다. 근데 우리 믿음의 삶은 염려하고 살잖아요. 왜? 나도 그러고 저 목사님도 그러고 이 목사님도 그러고 온 교회가 다 염려하니까. 이렇게 염려해도 되는 줄 알아요. 그런데 염려를 하게 되면 꿈이 없어집니다. 염려하게 되면은 기쁨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앞이 안 보여. 그래서 염려거리가 잔뜩 있으면 놀려가려고 침 쌌다가도 야 너희들만 갔다 와 너희들만 갔다 와 나는 오늘 지금은 뭐 아무데도 나가고 싶지 않아. 이게 염려가 주는 우리의 마음의 상태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항상 기뻐하래요. 기뻐할 만하니까 기뻐하래시지. 주님은 염려가 있는 거 아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래죠. 염려가 있으니까 있는 속에도 기뻐하라고 하셨을 때는 기뻐하라고 하실 만한 하나님께서 분명한 우리를 향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기뻐하라는데 우리는 그거를 늘 그저 아직은 내가 믿음이 없어서 그런가 봐 이렇게 하면서 그대로 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과연 주님이 그래 이해해 이러실까요? 목사님들이 기뻐야 성도들이 기쁠 수가 있습니다. 목사님들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쳐야 우리 성도들이 그 예수를 느낄 수가 있고 예수의 향기를 느끼고 예수로 가득 차서 성전을 나갈 때는 다윗과 같은 성전을 나가면서도 노래하게 만들고 성전을 찾아오면서도 노래하게 만들어야 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주는 삶을 목회자들이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했느냐? 저부터도 부족했기 때문에 이 사실에 대해서 굉장히 리얼하게 깨달았다는 얘기죠. 근데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래요. 그래서 그 염려해야 될 거는 기도와 간구로 기도하래요. 그거는요, 교회 안 나오던 사람도 똥끝하면 나와요.
어떤 사람은 어떤 신이 진짜 신일지 모르니까 남묘 호랭개교든 부처님이든 예수님이든 모하메드든 알라든 다 와서 나 좀 도우라고 그렇게 기도한대잖아요. 여기서 기도하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말씀이 감춰져 있는 기가 막힌 비밀 코드가 있어요. 거기 뭐냐면 감사함으로 아뢰라예요. 그러면 감사함으로 아뢰라는 얘기는 여러분들 어떻게 고통 속에서 감사가 나옵니까? 그런데 감사하라고 했으니까 순종해야 하니까 아버지 나는 아직 모르지만 그저 감사합니다. 우리 이러고 살지 않아요? 근데 이 감사라는 말은요. 사실은 여기서 감사라는 말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기도 믿음으로 드려라 라는 얘기예요. 자, 염려거리가 있어요. 정말 삼태기같이 나한테 밀려와요. 근데 아무것도 그 어떤 것만 예외가 아니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너가 기도와 간구를 해라. 그 간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님이 해주실 걸로 믿고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믿음이 나를 그 믿었느냐 안 믿었느냐의 잣대가 임신 테스트기처럼 나를 테스트할 수 있는 쉬운 게 있어요. 자, 믿고 맡겼느냐? 그러면 네, 그래요. 제가 은성아 막 손이 달아떨리고 다리가 탁 주저앉을 만큼의 어려움이 딱 왔을 때요. 내가 순간 이러고 있는데 너 맡겼니? 이래요. 저한테 맡겼어요. 그래 누구에게? 주님께요. 그러면 맡겼다라는 얘기 동시에 내 마음에 뭐가 있어야 돼요? 평안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처럼 잠을 잘 수 있는 평안이 있어야 돼요. 이것이 진짜 예수님이 해주실 거라는 것을 믿는 사람, 어린아이처럼 믿어야 된다는 얘기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어린아이가 선합니까? 안 선합니다. 자기만 압니다. 어린아이가 가장 하나님이 이뻐하는 건 뭐냐면 부모를 철떡같이 믿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믿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가난한 그 과부와 불의한 재판관의 이야기를 예수님이 실제로 예화를 드시면서 이 얘기는 가난한 그 과부가 그 불의한 나쁜 놈도 그냥 포기하지 않고 그냥 노력을 했더니 들어줬다. 이렇게 설교들을 많이 하셔왔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 와서도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어요. 그게 아니라고요. 절대로 주님이 이 예화를 드린 얘기의 메시지는 믿음에 대한 메시지지 행위에 대한 메시지가 아니라고요. 자, 쉽게 얘기하면 이 과부가 그렇게 나쁜 사람한테도 모멸을 당하면서도 포기하지 않고 간 거는 이 과부의 원통함이 저 인간밖에는 해결해 줄 수가 없다는 믿음이 그 여인을 일으켰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과 불의한 재판관이 이 불의한 재판관에 대한 믿음도 그만큼 드릴 수 있는데 하나님을 너희들이 이 여자가 믿어드린 만큼이라도 믿느냐 이 소리예요. 우리 다시 한번 경각해야 합니다. 마지막 때 주님 오실 때는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믿음으로 이 세상을 승리합니다. 이 믿음을 그냥 믿으면 살겠네 뭐. 승리는 내 것일세. 찬양은 해요. 하나도 능력이 없는 찬양. 하나도 내 마음에 감동이 없는 할렐루야는 수없이 하면서도 진정한 할렐루야의 의미가 뭔지를 모르는 오늘날의 교회가 우리 목사님들 일어나셔서 빛을 발하 주님의 재림을 기다려야 될 때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염려 속에서 주님이 모든 것을 합하여 선을 이루시고 내가 세상을 이기었다. 염려하지 마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겠다. 주님은 졸지도 않으시고 실수도 없으신 하나님. 우리의 신음까지도 응답하시는 그분이 내 곁에 내와 동행하시고 내 안에 계신데 이 염려를 주님이 몰라라 하실 리가 없단 말이에요. 단 하나 그래도 간구하여야 하리라는 우리 고태호 목사님 지난번에 얘기했죠. 정말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 주시기로 작정했어도 우리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하십니다. 왜? 우리의 믿음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기도한다는 얘기는 아버지가 들어주실 거라는 믿음 하에서 보고 드리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비나이다로 해요. 이건 종교의 기도예요. 비나이다 비나이다 해서 천번 만번 뭐 일천번째 구약은 그랬어요. 일천번째
행위로 나타나는 것들을 보였어요. 왜? 구약에 주신 율법이 행위로 지켜야 하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이 가장 보석처럼 찾으시는 게 뭐예요? 나를 좀 믿어다오. 아버지의 배고픔은 믿음입니다. 자기들의 자녀들에게 가장 배고파서 안타까워서 당신은 안 보이시지. 모든 것 중에 모든 것을 다 가지고 모든 행복의 근원이 당신에게 있지. 그런데 내 새끼들이 나를 의지해야 되는데 그 뱀에 꼬이는 소에 하나님처럼 된다는 거 따라가고 지금도 이러니까 아버지가 뭐냐, 나 좀 제발 믿어라. 나 좀 불의한 재판관도 과부가 저렇게 믿어주는데 나 좀 믿어라 이 소리예요. 그래야 내 자녀들이 세상을 이기고요. 주님 재림할 때에 이 세상에서 주님을 맞아들이는 놀라운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시기 때문에 믿음을 우리 하나님은 요구하고 계십니다. 요셉이 아버지 눈에는 그랬지만 하나님 눈에는요, 감옥에 넣어야 할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저도요, 제가 좀 할 얘기가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 제가 돌아보니까 40년 광야 생활을 한 것 같아요. 40년 광야. 그러고 난 다음에 주님이 풀어주시는 것 같았어요. 내가 구하기 전에 구하지도 않고요. 내가 마음에 신음을 하고 그냥 마음으로 그려봤던 것도 하나님이 다 들어주셨어요. 제가 그 영안이 열리면서 세계의 지혜가 열리니까 우리 목사님들로 이렇게 제가 옆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 목사님 정말 마누라면 아 이러시는 것 같이 밖에서 너무 잘하는데요. 진짜 한 거지. 이가 그냥 들뜩 걸려서 내가 그랬어요. 여보, 당신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거라고 그랬더니 뭔 소리 그렇게 해요? 그래서 여보, 당신을 도우라고 이 마누라를 보내주셨잖아요. 당신한테 필요한 것들을 지혜를 나한테 주셔서 돕는 배필로 줬으면 이 마누라가 얘기하면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 보냈다 이렇게 좀 들어주면 얼마나 좋아. 근데 당신은 하나님 보낸 사람을 막 이러잖아.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잘못한 거지 막 이랬더니 이 사람 설교 안 해 이래요. 그리고 밖에 나가서는 박사 식사를 하는데 와서 여보 사모님들끼리 먹는 데서 아 이거 맛있다 먹었니? 아 제발 좀 그만 그러시라 그랬었지. 그래서 제가 늘 그래요. 목사님 이거는 이렇게 하는 게 정말 이런 거고 이렇게 말씀을 할 때도 이거 이래요 이래요. 알았어요? 알았어요? 겉으로 해요. 그런데 이제 세미나 그때 우리 초창기에는 그 사람들 모임이 얼마나 힘들었어요. 뭐 테이프가 한국서도 겨우 갖고 와야 들을 수 있을 때고 책도 없고 이럴 때는 목회자 세미나 그러면은 전국에서 몰렸어요. 워싱턴에서 막 이렇게 복음신문이 할 때요. 그 목회자 세미나 오면은 그때 유명해 내노라는 그 부흥 강사들이 다 주강사가 되셔서 이제 워싱턴에 오면 우리도 이제 등록비까지 가서 내고 가서 앉았어요. 그럼 이제 나는 사모님들하고 오랜만에 만나서 뒤에서 수다 떨면서 뒤에 앉았고 우리 목사님이 이제 목회자들과 저 앞에 가서 앉았는데 거기서 강사들이 하는 얘기가 다 제가 한 얘기예요. 너무너무 저분이 저렇게 얘기하는 건 나 알아. I know that. I know that. I know that. 이러고 있는데 우리 목사님이 걸렸나 봐. 그래도 겉으로 듣진 않아도 내 잔소리가 들렸나 봐. 하도 똑같은 말을 하니까 뒤로 쓱 돌아다봐서 나하고 눈이 딱 마주치니까 씩 웃고 돌아가요. 아니 그래서 돈 내지 말고 마누라한테 좀 듣죠. 내가 그랬어요. 오죽하면. 그렇게 안 듣는 사람은 지금까지도 당신은 내가 얘기하면 반만 들어요. 내가 오죽하면 그럴 정도로 그렇게 답답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저를 포기하지 않고 저를 들어 쓰시잖아요. 아주 그냥 좀 보세요 막 이래가면서. 그런데요 그렇게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것도 제가 40년이 지난 이후에요. 제가 오죽하면 강사가 된다는 생각 못했어요. 이런 목회하면서 뭐 저렇게 큰 뭐 만명교회, 몇천명교회, 뭐 조용기 목사님 같은 그런 교회 목사님이 나와서 강사되지 어떻게 내가 강사가 된다는 상상이나 했겠냐고요. 그런데요. 제 마음에는 그림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 그 목회자 세미나 때도요 막 여기저기서 오신 분들이 쫙 강당 같은 데서 이렇게 앉아있는데 거기서 하시는 목사님들의 얘기를 보면서 나는 좀 더 아는데 막 이런 생각이 들어서 내가 많은 분들 앞에서 서서 이 말씀을 가르치는 것을 그냥 그렸어요. 내가 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그걸 기도해도 될 일도 아니고 제 생각에는 그냥 그렇게 나는 할 수 있는데 이렇게만 생각했어요. 그랬더니요 모세를 80에 부르신 하나님이 저를요 60 중반부터 불러서 지금까지 쓰시는데
공개적으로, 그러니까 내부에서 이렇게 입으로는 제가 미국에서도 부흥회도 플로리다 뭐 저기 알라바마 이런 다 했었습니다만은 제가 이름이 나서 공개로 집회하는 것이 벌써 2003년도부터니까 벌써 18년이 돼 가네요. 이렇게 말씀을 증거하게 하시는데 정말 어머 내가 그냥 기도도 안 했던 건데 이렇게 주님이 해주셨네. 여의도 순복음교회 제가 앵콜로 두 번을 갔어요. 그리고 거기 교역자들 집회를 따로 해자로 해서 그분들이 하는 말이 4억을 들여서 전도 집회를 하는데 청소년 전도 집회를 하는데 아들 목사님이 오셔서 젊은이들을 하고 자모들의 교육 집회는 사모님이 해주십시오. 그렇게 하면서 저를 초청해 주셨는데 그때가 조용기 목사님에서 이영훈 목사님으로 막 넘어가면서 그때 저하고 만났던 사역자들이 다 교체되고 그래서 제가 거기 가는 일이 무산됐습니다. 그 정도로 큰 교회, 뭐 광림교회, 뭐 금난교회 하나님께서 큰 교회라고 한다 갖다 세우는데요. 이 여정이 가서 쓰는데 이거는 제가 아니 자랑으로 그냥 생각하세요. 그러면 하나님 자랑 좀 할게. 제가 섰는데 목사님들 그 앞에 많은 분들이 있는데도요. 그 교회 크기가 안 보여요. 그냥 제손 안에 딱 들어온 하나의 영 바꿔 주어야 할 성도들로만 보여요. 이거 하나님 은혜 아니에요? 달달 떨리기커녕요. 진짜 어디서 그렇게 나오는지 모르게 제 말씀을 그렇게 해주시는 걸 보면서 하나님 속에서 자꾸 그래요. 하나님이시군요. 하나님이시군요. 알았습니다. 하나님. 알았습니다. 속에서 그래요. 그리고 말씀하다 보면 또 내가 모르던 게 열려져요. 어머, 이런 거였네. 속으로.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 나 이거 잊어버리지 않게 내려가서 꼭 메모하게 해주세요. 이러면서 제가 집회를 하게 됩니다. 제가 지금도 꿈을 꿉니다. 제가 무릎을 꿇었어요. 요즘에는 이제 제가 하나님 앞에서 같이 가지는 시간은 이상하게 밤 11시부터 새벽 2시, 3시 요래요. 근데 열려 주실 때는 5시까지도 그냥 완전 우리 목사님 화장실 가다가 내가 그냥 앉아서 책 보고 있는 거 보면 기절초풍에 당신 앉아 이래요. 너무 자기는 게 아까워요. 너무 좋아서 말씀이 너무 좋아서 아우 이런 거였군요. 제가 시간 나는 대로 목사님 불러주시면 그런 것들도 우리 목사님들과 함께 나누고 싶고요. 네, 제가 알아서가 아니라 목사님들 연구하시라고. 제가 뭐 이겁니다 이것도 아니고 제가 깨우친 것이 옳은지 아닌지는 목사님들이 그동안에 배우신 신학과 또 신앙과 이 모든 거에 비추셔서 이것이 과연 성령의 소리라고 여기시거든 자다가 깨야 될 때가 아니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플로리다에서도 부흥회를 끝마치고 그 목사님들이 너무 좋으니까 지역교회 목사님들을 모시고 사모님하고 좌담 좀 하자고 그러세요. 그래서 지역교회 목사님들과 함께 모였습니다. 제가 몇 마디를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중에 한 분이 제 부흥회 때저 뒤에 와이셔츠 하와이안 와이셔츠를 입고 이렇게 앉았는데 얼굴이 어둑하게 앉아 있어서 아 저분 어느 집사님인가 성도님인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와 보시니까 목사님이더라고요. 목사님인데 그냥 그 이웃교회에서 오셨던 거예요. 감리교회 목사님이셨대요. 그런데 내가 목사님들더러 그런 말씀을 했어요. 목사님,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서 하는 건 제가 무슨 많이 신학적으로 지식이 많아 하는 얘기가 아니라 제가 이렇게 드리는 말씀이 목사님들 듣기에 어떠세요? 이게 성령이 아니시고는 저 말이 나올 수 없다. 이렇게 생각되시면 되시는지 아니면 이건 이은성 똑똑해서 그 지식으로 하는 건지 목사님들 어떻게 느끼세요? 그랬더니 목사님들이 가만히 있는데 그제 집회에 참석했던 목사님이요, 눈물이 드르르 흐르더니, 어쩔 줄 모르 입이 막 이렇게 시렸더니, 정말 사모님의 집회가 왜 뒤집어진 데는지를 이제는 알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제가 그 얘기를 들을 때, 주님이 나더러 잘 전했다. 맞았어. 네가 전한 거 잘한 거야. 이렇게 칭찬해 주시는 것 같아서 너무 위로가 된 거예요. 여기서도 박태원 목사님 얘기 내가 박태원 목사님께도 죄송하다고 얘기해서 혹시 목사님의 그 네임에 좀 손에 저기 손상을 입혀드렸을지 제 말이 너무 조심스럽지 않은 거 아니냐고 제가 그렇게 여쭤보면서도 말씀을 했는데 박 목사님하고 우리가 저기 그 수련회 같이 목회자 수련회를 크루즈로 할 때예요.
제가 첫날 강의를 저한테 주셨어요. 나는 그냥 강의, 목사님 요번에 강의 하나 맡으세요. 그래서 말씀 하나 맡으세요. 그래서 그래요. 그랬더니 그냥 알아서 하려니 하고 했더니 그날 만나서 떠나는 날 보니까 제가 첫날이에요. 오프닝. 제가 설교, 이거 설교 본문도 안 가지고 갔어요. 한 목사님들 앞에서 제가 무슨 얘기를 해요. 기도했어요. 그냥 기도만 했어요. 그리고 흔들리는 차 안에서 떠오르는 몇 가지를 막 삐뚤빼뚤하고 써왔어요. 내가 목사님들께 그거 보였어요. 목사님, 제가 목사님들 앞에서 무슨 말씀 증거하려고 설교한 거 아니고 이렇게 버스 안에서 썬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들께 얘기를 제가 드렸어요. 목사님들이 그 얘기를 들으시고 말씀을 나누는 다음에 박태문 목사님하고의 그 뽑기로 누구하고 같이 앉는 것도 자리가 여러 개 한꺼번에 못 앉으니까 네 명 앉는데 여덟 명 앉는데 이런 걸 뽑기로 해서 앉았는데 우리 네 사람이 우리 내외 박태형 목사님 내외가 앉으셨어요. 신학교 교수였어요. 한국에서 그 제자들을 보니까 너무너무 훌륭한 교수라고 칭찬을 많이 하시더라고. 근데 그 목사님이 앞에 앉으셔서 그래요. 내가 오늘 사모님의 그때는 사모였으니까 사모님의 얘기를 들으면서 바로 저거다. 저거다. 그러면서 사모님은 오늘 내 영혼의 창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목사님이 그래. 나는 성령 체험도 했고 신학교 원어를 연구해서 학생들에게 가르치고 있으면서도 이 가슴이 답답했대요. 이건 아닌데 이건 아닌데. 그랬는데 사모님 오늘의 얘기를 들으니까 사모님이야말로 오늘 내 영혼의 창문을 열어주셨다. 제가요 그 말이 얼마나 큰 위로와 감사가 되는지요. 간증이 될 정도입니다. 이게 나는 목사님이 칭찬해주는 이런 사람이야. 그렇게 들으시려면 목사님들의 그릇이 그런 거예요. 저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만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저는요 더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서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내가 누군데 아버지 나한테 이걸 열어주셨습니까? 이런 은혜가 제게 임하면서 오늘 김 목사님이 또 저를 초청해서 목사님들께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제가 새벽에 하나님과 말씀을 교제하면서 한 가지 자랑 하나 할게요. 또 기도하다가 어디가 떠올라요. 선교지가. 선교지를 쭈르르 기도해요. 기도하는데 제가 기도했냐? 그러면 헌금으로 인증을 하도록 했어요. 제 마음이 있으면 헌금. 그 자리에서 송금을 했습니다. 그런데 닭불이 왔어요. 딱 필요한 시간에 헌금이 왔다는 거예요. 그럴 때 제가 어떨 것 같아요? 여기가 이렇게 소름이 착 끼쳐요. 저는요 남들의 도움을 받으면서 가난한 목회를 해야 되기 때문에 다섯 아들의 남편 돈하고 관계없는 사람 속에서 하느라고요 정말 남모른 자격지심이 많았어요. 남들이 볼 때는 겉으로 볼 때는 아닌 것 같았어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어떻게 나는 당연히 내가 겪어야 되는 하나님의 연단이라고만 생각했지 하나님의 타이밍에 주시는 그것들을 바라보고 일하고 살지도 않았는데 이 나이에 40년 광야 생활에 훈련을 마치니까 물질도요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주시는데 내가 흑암에 있는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내게 주어서 내가 너로 지명하여 부른 것이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면서 이렇게 지명하여 부른 이유는 이스라엘을 위해서다라고 하시면서 이스라엘에 대한 뚜껑을 열어주시는데요. 제가 펄펄 뛸 정도예요. 제 삶에 나타난 물질의 부요가요. 너무 깜짝 놀랄 정도니까. 그러니까 제가 선교들을 20, 30 군데를 하면서도 정말 이것은 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목적이 있어서 주신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시고 하셨기 때문에 더 두려워서요. 오히려 뭐 하나 제대로 사먹는 것도 못하겠어요. 그래서 제가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아버지, 저에게도 주님이 주시는 꿈을 심어주세요. 그러면서 그랬더니 말씀이 떠올라요. 우리가 하나님의 지음을 받은 이유가 하나님의 선한 사역을 위하여 지음을 받았다. 그게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묵상하면서 노트에다 썼어요. 아버지가 원하는 선한 사역들이 뭘까? 첫째, 세계 복음 증거. 두 번째, 이스라엘 사역을 오브콜스 하나님이 하라고 했으니까 이스라엘의 남은 자의 구원에 제가 함께하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모든 흩어진 이스라엘 나라들을 한꺼번에 고토로 모으시는 알리야. 이민 사업입니다. 알리아 사업에 제가 거기에 동참해야 될 것. 그거는 오브콜스 해놓고요. 그 다음부터는 고아, 어린아이들, 소외된 자, 고통받는 자. 하여튼 하나님께서요. 주의 사역자들에게 뭐라 그랬냐면 너희가 사역자들입니다.
선한 일을 위하여 사모하래요. 그냥 선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목회자들은 선한 사역을 사모해야 된대요. 그리고 어느 정도냐면 네 손으로 수고해서 돈을 버는 거 가지고 가난한 자를 돕기 위해서 그 가난한 자를 돕기 위해서 일을 하래요. 그 정도로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부요를 전하기를 원하십니다. 근데요, 목회하다 보니까 너무 가난하다 보니까요, 내가 급하니까 누구 돌아볼 새가 없고요, 헌금 주는 분이 너무 감사하고, 이런 일들을 했는데,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보고 오래 참으셨나? 아버지의 부요함을 두고, 어떻게 이렇게 너는 마음이 가난해가지고, 어? 우리의 가난이요, 이게 심령이 가난한 게 아니라 육체가 가난한 걸로 가지고 매여서 절절매고 있었던 내 모습을 가르쳐 주시면서 오늘 제가 그 얘기를 뭐 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나에게만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공평하시다고 하시는데 공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깨달으면 맞춤형 축복이 각자에게 임합니다. 어떻게? 꿈인가 하고 꼬집어 볼 만큼 생각지도 못한 일들로 해주신다는 얘기예요. 아멘. 여러분 그거 우리 하나님 그런 하나님인 거 정말 누려보세요 한번. 마지막으로 말씀을 덮으면서 한 가지만 제가 목사님께 다시 얘기 드립니다. 제가 이거는 열 번이라도 반복하고 싶은 얘기인데 왜 우리 믿는 자들에게 환난이 옵니까? 왜 우리 하나님은 시험당할 쯤에 피할 길도 내신다고 하시면서 우리 목회자들에게도 우리 성도들에게도 일반인들에게도 왜 환난이 옵니까? 나는 이렇게 이렇게 잘 믿는데 그래서 오죽하면 성도들이 와서 그러잖아요. 왜 하나님은 나에게 자꾸만 이러시는지 모르겠다고. 어? 내가 뭘 잘못했냐고. 이건 누가 또 그랬습니까? 성경에 가장 하나님이 의롭다고 칭찬한 욥이 그랬습니다. 오죽하면요 하나님하고 변론하고 싶대요. 내가 뭘 잘못했는지. 얘가 이것도 한 시간 제가 집회를 할 수 있는 하나님이 놀랍게 욥기를 해주시는데요. 제가 욥기 강의를 들어보면서 이 목사님 욥에 대해서 이거는 아니다. 이런 설교들이 그냥 유튜브에 다녀요. 저는 깨달았어요. 이 깨달음이 정말 목사님들께 얘기하시면 맞는다는 거를 누구든지 얘기해 주실 수 있는 거지 저만이 특별 계시가 아니에요. 욥이요 하나님 보시기에 의인이라고 한 거는요. 욥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 때문입니다. 욥의 믿음을 의라고 여기신 거 구약부터 신약까지 하나님의 의로 여기시는 건 인간 하늘 아래 의인은 하나도 없습니다. 욥이 의인이라 한 것은 욥의 믿음을 의라 한 거예요. 근데 욥은 그 믿음 가지고 드린 자기 행위에 의가 있었어요. 나 이렇게 살아. 나 이렇게 해. 그 의는 마귀에게 참소당할 의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욥을 밀가부르듯하게 마귀에게 넘긴 거예요. 오늘날도 똑같이 우리 목사님은 시간 넘긴다고 얘기하는데 우리 김 목사님이 나더러 얼마나 하면 되느냐 할 때 맘 놓고 하시라는데 이것만 하고 마칠게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사람이라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 스타일로 하는 게 많습니다. 오늘날의 재판정이 세 가지가 있잖아요. 제가 여기 와서도 얘기했습니다. 재판관, 그 다음에 변호사, 그 다음에 누가 있습니까? 검사가 있잖아요. 그러면 재판은 이 두 변호사와 검사가 죄질을 얘기하고 변호사가 변호해서 판사가 결정해서 언도를 내리죠. 그렇죠? 이것이 영의 세계도 똑같이 있습니다. 하나님 재판관, 의로우신 재판관이 있죠.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으면서 다니는 참소자 마귀가 있습니다. 지금도요. 그 다음에 우리를 하여금 한결같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며 주님 앞에 카운슬링 하시는 우리를 위해서 변호하시는 대변자가 계십니다. 그럴 때 우리가요 마귀의 참소가 대변자에 비해서 하나님이 보실 때 2년 정도는 흔들어야 된다. 10년은 흔들어야 된다. 이거를 하나님께서 보시고 아세요. 의로우신 분이라 내 새끼 편 안 드셔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면 너희가 하나님은 의로우고 미쁘시셔서 너희들이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그 모든 불의에서 너희를 건지신대요. 여러분 죄를 자백했는데 불의에서 건져지셨습니까? 저는 그것도 궁금해서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그 불의에서 건지는 거는 마귀의 입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계속 불의를 할 수 있어요. 잘못을 할 수 있어요. 우리 육으로 사는 날 동안은 계속해서 업앤다운의 삶을 삽니다. 그러나 그것을 예민하게 깨닫고 성령의 비춤으로 내 자신의 거룩하지 못한 것과 내 자신의 인간적인 욕심과 자기중심적인 생각과 이웃보다 나를 더 생각하는 이 모든 것들이 깨우쳐지거든 주님 앞에 자백하면 돼요. 왜냐하면 인정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마귀가 못 건드려요. 그거는 주님이 아는 거니까. 근데 우리가 아직 깨닫지 못하고 내가 나를 몰라요. 아직도. 그래서 마귀는 내가 아는 나보다 나를 더 잘 알아요. 그러니까 내가 무엇이 잘못되어 있는 걸 너무 잘 알아서 하나님 앞에 하는데 하나님은요. 하나님은 그 마귀의 참소를 받아들이셔서 우리로 마귀의 채찍으로 인간 막대기로 우리를 연단하시는데 하나님 앞에서 더 거룩한 삶으로 되도록 우리를 연단하시는데 언제까지 하시는 건지 아세요? 우리 부모는요 육신에 죽을 때까지 내 경험한 거 가지고 아이를 가르쳐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연단하시되 영원의 잣대에다 놓고 하셔요. 영원까지 데리고 가시기 위해서 우리를 훈계하시는 그 훈계는 인간의 머리로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왜 어떻게 나에게 다시 이래요? 내가 이 하나님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울부짖었는데 어떻게 나를 이렇게 망하게 할 수가 있어요? 이런 일들이 얼마나 터집니까? 그런데요 그렇게 말할 수 있기 때문에 연단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거 알고 계세요. 고난요 우리 이 육신으로만 있을 때만 느껴볼 수 있는 고난입니다. 고통과 아픔과 눈물과 배신과 모든 것들이 육신으로만 있을 때 경험해 볼 수 있는 선물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고난당함이 내게 유익이라 하신 것은 그 모든 고난 속에서 심령이 가난해지고 주의 음성이 들리고 내가 코가 납작해지고 잘났다는 모든 게 다 꺾이고 하나님 앞에서 주님! 하고 부를 때 하나님 그렇게서라도 우리의 목마른 소리를 듣기 원하시는 그 간절함을 여러분 아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연단은 꼭 있어야 합니다. 없으면 사생자예요. 그 연단이 내 생각에는 한 달이면 된 것 같은데 10년이 돼요. 10년 필요한 거야 하나님의 눈에는. 내 생각은 내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과 땅의 차이로 아버지의 능력으로 나를 보시고 인도하신다는데 누가 거기에다가 토를 달 수가 있겠어요? 왜? 나를 좋게 하시려고 하시는 건데 나를 승리케 하시려고 하는 건데 하나님 오시옵소서 나로 연단하시옵소서 나로 키워주시옵소서 그래서 일어나면 40년이 10년도 될 수 있고 하루 만에 승리할 수도 있어요. 문제는 다 나에게 있다는 거예요. 아멘. 오늘의 이 말씀을 돌이켜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꾸시고 사시기 바랍니다. 죽으실 때까지 반모에 잡혀간 요한은요 죽을 때까지도 주의 환상을 보면서 계시록의 말씀을 남겼습니다. 나이 들어서 은퇴했다고 하나님의 일이 끝났습니까? 그 연단 받으신 거 가지고 이제부터 하실 일을 하나님은 예비하셨다는 걸 왜 모르세요? 우리 사모님 여기서 반주하신다 그래서 역시 사모님은 너무 괜찮아 내가 그랬어. 가지고 있는 거 프로가 아니더라도 있는 거 다 해서 이렇게 반주가 없으면 얼마나 맥빠져 여기요. 물론 반주기로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요 이 반주가 함께하면 틀려도 은혜스러워. 작은 일에 충성하시면 하나님이 큰 것을 보여주시고 단계로 열어주시고 열어주십니다. 여러분에게 연단이 있으십니까? 아멘 하십시오. 누가 보더라도 하나님은 당신을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연단은 하나님이 간섭하신다는 사인이니까요. 아멘. 아직 버리지 않았다는 사인이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